좀 아쉬울 수 있거든요. 펭수 워낙 팬이시잖아요. 아니에요. 진정한 팬이라면 그런 걸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 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태국에서 촬영을 하다 왔는데 네. 태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더 좋아해 줘야 되겠구나. 내 사랑이 모자랐구나. 제 자신을 반성하고 그가 오지 않는다면 내가 가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정말 찐 찐 팬이군요. 팬의 마음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펭수에게 한마디. 펭수야, 100만 구독자 축하하고 오늘 라이브 방송한다고 들었어. 꼭 챙겨볼게. 축하한다. 아, 펭수의 모든 스케줄을 네. 알고 있는 아, 우리 그럼요. 박정민 씨입니다. 예. 네. 진정한 팬으로서의 모습, 항상 응원하는 모습 태국에서도 보여줍니다. 항상 영상을 올라오자마자 챙겨보고 댓글도 달아가면서 그에게 항상 희망과 어떤 이런 힐링을 얻기 때문에 저도 사랑을 줘야죠. 정말 너무 멋지네요. 예,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십니다. 감사합니다.